있습니다. 차 대신에 30개의 가판대가 주차되어 있는데요. 가게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단지 이동식 가게니까. 이동식 가게는. 일명 이동식 가게가 한꺼번에 시장으로 이동하니 시선이 안 가려야 안 갈 수가 없죠. 그 진풍경에 사람들은 지나가던 길을 멈추고 상인들의 출근길을 지켜봅니다.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깡통시장의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수십 개 가판대. 하루에 14억 원을 들었다 놨다 하는 부평 깡통시장의 비밀이 바로 이 가판대에 있다고요. 14억이요? 만만치 않은데요, 여기도? 이동식 가게라고 해서 아무 데서나 장사할 거란 편견은 금물입니다. 이게 다 번호가 있더라고요. 일단 30번 가판대가 기준이고요. 여기서부터 열을 착착 맞추기 시작하는데 깨끗하게 정리를 했군요. 네. 매일같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마지막 1번 가판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딱 2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각자 지정된 자리에는 몰라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요. 주차 구역이 따로 있어요. 이제 사무실을 들고 출근하는 거죠. 뭐 이런 걸 가스 요금하거나 개인 부담이고 사람들에게 도움 되는 건 없지. 한국 전쟁 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깡통 제품을 많이 판다고 해서 부평 깡통 시장으로 불리게 됐는데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로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곳 심사에 통과하기만 하면 누구나 여기서 장사를 할 수가 있다고요. 뭐라고? 그럼 정말 심사만 통과하면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이라도 상관 없는 걸까요? 골라보이소 시민 여러분 친절한 가격 들으셨죠? 잘하시는데요? 제대로 사투리 쓰시는데요. 과연 외국인 상인의 반응은? 나도 김밥사 먹어야 돼. 나도 김밥사. 이게 바로 10분 동안 4만 5천 원을 버는 조프리 씨의 장사 비법. 정말 대단하죠? 호떡집에 불난다더니 장사 시작하기가 무섭게 손님들이 몰려드는 이곳. 아, 또 맛있겠어요. 드릴게요. 전 넣고 팔채는 괴수로 가시면 됩니다. 아, 쓸 겁니다.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피하시면 무슨 맛이세요? 호떡 맛있죠. 한번 가시죠, 뭐. 이게 다 손님들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맡길 수 있는 거겠죠? 평소에 수입이 얼마 정도 되죠? 비밀인데? 경질적으로 하면. 오로 같은 경우에는 한 600개. 600개요? 60만 원. 자, 그렇다면 이걸 1년으로 계산해보니까 뭐 대학병원 의사 연봉 정도 되고요. 손흥민 선수와 걸스데이 미나 씨가 데이트했던 외제 찻값. 중국인들이 제주도에서 2시간 동안 먹어치운 간식비랍니다. 가판대 덕분에 덩달아 장사가 더 잘 된다는 주변 가게들. 깡통시장 명물덕을 톡톡히 보는 것 같네요. 특히 이 집은요, 이곳만의 독특한 마케팅 비법으로 손님들을 사로잡고 있다고요. 대기업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햄버거 가게에서 쓰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앉으시면은 내 마음대로 그걸 먹을 수가 있고 뭐 저렇게 커피도 있고 아, 이렇게 휴식 있고.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군요. 네. 음료수 무료. 맛있는 거 많네요. 아니, 막 먹어도 돼요? 제가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안 먹어도 내가 줄게. 아. 이 집의 마케팅 비법,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2층에는 편히 쉴 수 있는 소파는 기본, 심지어 헤어드라이기까지 갖췄고요. 깔끔한 화장실에 선풍기를 비치하는 세심한 센스도 집인데요? 있지 않았습니다. 이 샤워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게르시장 오시는 고객들이 마트나 백화점에 많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쟁 차원에서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이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원 마케팅.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쉼터 또는 고객들에게 그 편리한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고객들 하여금 더 많이 오게 하고 더 추억을 쌓게 해주는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기기 매장에서의 휴대전화 충전 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예죠. 또 햄버거 가게와 편의점 역시 이 공헌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 이곳 사장님은 미국과 일본 등 해외 다양한 시장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루 4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1년 매출과 비교해 볼까요? 14억 원이면 유명 항공사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복권 1등 당첨금, 그리고 이민호 씨의 대망 광고 모델료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마케팅은 시장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 자, 이곳은요, 일명 김보성의 의리 마케팅을 한다는 곳이에요. 의리. 사장님은 자신의 취미 생활을 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리 마케팅 뭘까요, 근데? 한번 보세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나 의리 하나씩 다 가져오신 거예요. 오. 6살 때 어린애가 삼촌하고 주제에 내가 이 고객이 상점에 선물을 하는군요. 딱딱딱 소문을 내는 거지.
이런 이제 소련 분이 로포가 파티 잘 있는 겁니다. 삐삐 오랜만에 보네요. 네, 오랜만에 보네요. 네, 이건 레스토랑을 폐업한 손님이 승용차로 직접 갖다 준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네요. 이분은 을이 김보성 씨 아니고요. 김보성 씨 아니에요? 꼭 닮은 사장님이 옛날 사진입니다. 이야, 모습까지. 저마다의 방법으로 돈의 맛을 즐기기 위해 하루 동안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 새벽 2시 빈 가판대를 끌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길. 비록 남들보다 조금 늦은 퇴근길이긴 하지만 마음만큼은 풍요롭습니다. 제일 중요한 딸 학자금 야생이니까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여행 다니고 싶죠. 뭐. 여행이요? 네. 가족들이요? 네, 그럼요. 네. 비즈니스 좋아하니까 그런 거 뭐죠? 그런 거 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 비판하기가 이것도 아 장난 아닙니다 이것도. 헬스 돈 많이 들어요? 돈 많이 들어요. 학생 사진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 선수로 키워놓으면 프로로 들어가서 집 바꿔면 나한테 헬스는 집 바꿔면 안 됩니다. 휴가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 밤늦게까지 달리는 깡통시장의 돈의 맛이었습니다. 예.